아버지는 장인어른 마음에 쏙 드는 사위가 되고 싶어 소매를 걷어붙였다. 다 하고 나면은 또 토마토 잘 자랐고. 아, 꼬쟁이가 좋은 거 있네. 예? 꼬쟁이가 좋은 거 있네, 이거. 이거. 선생님이 잘하는 것 같아. 옛날에 해본 가락이 있지. 안 해봤으면 뭐하지, 옛날에 해봤거든. 새어머니가 편찮으신 후로 제대로 밭을 돌볼 사람이 없어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하다. 채소는 채소대로 해먹고. 윤아 씨. 네. 서울에서 그냥 빵집에서 케이크 만드는 빵집을 하래. 시골 와서 농사를 지려. 시골 안 들어와요. 저는 빵이나 할 거예요. 나도 농사 이렇게 옛날에 엄마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많이 도와줘 봤는데 농사 지는 것보다 빵 만드는 게 더 재미있어. 종규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친다. 마무리로 밭에 물까지 주는 종규 씨. 그런 아빠를 따라 요셉이도 거들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 소나무에 물 주는 거예요. 잘 할까요? 네. 고추가 뭔지 알아요? 네. 뭔데요? 네버. 오늘 두 사람 덕분에 친정아버지는 편히 쉴 수 있게 됐다. 밭일이 끝날 때쯤 반가운 물건이 도착했다. 근데 여름에 보통 여름에 싸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여름에 이걸 구입하면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비싸게. 그래서 지금 싸면 날 것 같아요. 도리야, 반짝반짝 도리야. 벽난로를 떼서 난방을 하는 안젤리나 씨 친정집. 예전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연탄을 사놓던 것처럼 미리 석탄을 사놓아야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그래도 오늘 따님, 저 며느님하고 아드님이 좋은 일 한 것 같아요? 예, 좋은 일 했지. 겨울에 뜨시면 좋지. 종규 씨는 밀렸던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한다. 한국의 가족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 싶었던 안젤리나 씨. 가족들과 함께 시내로 나왔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동차인 트람비아 타보기. 트람비아를 탈 때는 따로 표를 끊을 필요가 없다. 전차가 출발하면 직원이 직접 차비를 받으러 다니는 것. 시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 여기 안내양이 있네. 예? 안내양이 있네. 예. 예.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150 그립네요, 이렇게. 돈을 주나 그래요? 네. 아니, 이거는 기사가 없어요. 남는 돈. 국영 교통수단 중 하나인 트람비아. 요새 미참이했어 이렇게. 네. 이게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 이렇게 전기기, 전기로. 기름 차 써요. 그래서 전기돼 있어요, 이렇게. 트람비아와 차를 번갈아 타고 가족이 도착한 곳. 우크라이나의 솔루투비노 마을이 있는 지하 300m의 솔레다르 소금 광산이다. 1879년 국영 소금광으로 처음 문을 연 소금 광산. 이곳은 2003년 지하에 있는 최초의 건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곳이다. 고대 해저였던 터널을 지나가면 벽에 조각해놓은 다양한 조각상들을 볼 수 있다. 저게 다 소금이란 말이죠? 오, 여기 무거워요? 네. 쇠만큼 무거워요? 소금 무거워요. 무거워요. 일반 소금보다 조금 무거워요. 일반 소금보다? 네.